따뜻한 봄날 어디 천천히 거닐만한 곳 없을까? 있지. 청주 향교 앞 그 길 있잖아. 어디? 청주 향교에서 직진으로 쭉 이어지는 그 길. 아, 향리단길. 이름이 그럴싸하다 하셨다고요? 그럼 요즘 입소문난 그 길 함께 걸어볼까요? 향리단길 그 첫 번째 코스는 교육의 도시 청주의 수식어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바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주 향교인데요. 그럼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향교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방의 교육기관 역할을 해온 곳인데요. 신성한 영역임을 알리는 홍살문을 통과하면 명륜당이 나옵니다. 바로 이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실인 거죠. 저도 청주에 산 지 꽤 됐지만 향교는 사실 처음 와보거든요. 청주 향교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청주 향교는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이죠. 국립학교,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국립학교죠. 조선시대 때 1444년에 세종대왕께서 초정에 오셨을 때 많은 서책을 하사하셨고 또 세조께서 1464년에 대례로서 친사를 직접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조선시대 때 왕이 두 분이 찾아주신 그런 아주 훌륭한 향교라고 생각합니다. 청주 향교는 말 그대로 왕들이 사랑한 향교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 초기 창건된 곳으로 추정되는 청주 향교는 그만의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향교는 경사지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경사에 배치가 될 때는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신 사당이 뒤에가 있고 공부하는 명륜당이 앞에가 있어요. 그런 조그만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당의 처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화려한 겹처마와 단아한 호처마를 함께 사용했고요. 지붕 밑에는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눈썹처마가 받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향교의 가장 중요한 공간은 모름지기, 제향 기능을 담당했던 대성전인데요. 여기서 대성은 공자님을 뜻하고요. 청주 향교는 총 29분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행대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통을 내 또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재현 하는 행사 이런 데 많은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과거 향교가 신성하고 엄숙해야 할 공간이었다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열린 공간으로서 인성 교육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청주 향교. 여러분도 향리단길에서 만나보세요. 대성로 122번 길, 요 안내 팻말을 발견하셨다면 청주 향리단길에 맞게 찾아가셨다는 건데요. 이 길을 거니며 마주치는 곳들이 퍽 인상적이랍니다. 청주 향교에서 나와 직선으로 이어지는 이 길이 바로 대성로 122번 길인데요. 이 길의 또 다른 이름이 문화 역사의 길이라고 합니다. 걷다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문화 역사의 길. 향리단길 두 번째 코스는 대성로 122번 길에 자리한 충북문화관. 근대시대 독특한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하얀색 단층 건물은 1930년대 지어진 것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지역대표 문인 12인의 삶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자리한 충북문화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충북문화관은 옛 도지사 관사로 2012년에 충북문화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도민의 품으로 돌아가서 현재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충북 대표문인 12인을 상설 전시한 문화의 집으로서 우리 충북의 혼과 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대표문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다다미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인 북카페인데요. 저도 잠시 책을 펼치고 문학의 향기에 빠져들어봤습니다. 잠깐 들러서 쉬어가기도 좋겠어요. 붉은 벽돌의 이 건물은 숲속 갤러리라는 예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곳 전시는 때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종종 들러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기획전 외에 전문 작가 및 도민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서 저희가 숲속 콘서트와 또 인문학 강의를 여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전시와 더불어서 많은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향리단길에서도 한적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낮은 담장들이 키재기하는 동네,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시죠? 요즘은 어딜 가나 카페가 있잖아요. 향리단길에도 고소한 커피향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오, 요 골목 어디쯤이라고 하던데? 동네 모퉁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 바로 향리단길을 거닐다 들러봉직한 카페인데요. 봄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는 카페안, 고소한 커피향이 유독 좋다 했더니 사장님이 손수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윽한 커피향이 오늘의 햇볕과 참 잘 어울리는데요. 핸드드립 커피를 전문으로 하시나 봐요? 예, 저희 가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핸드드립 커피 딱 단일 메뉴 하나만 팔고 있고요. 이게 좀 시간은 걸리지만 더 좋은 향기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실판에 적힌 재치 있는 문구가 커피 맛을 더 기대하게 하는 이곳은 숙련된 바리스타의 손맛이 더해진 커피를 천천히 즐기고 싶은 그런 날 들르면 좋을 곳인데요.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곳 같아요. 한잔 드시려면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끄덕끄덕하면서 향을 즐기고 계신데 커피 맛은 어떤가요? 이 커피가 산미가 되게 강하고 진하거든요. 꼭 외계인의 능력으로 내린 커피처럼 맛있어요. 네. 단골 손님은 이미 알아차린 사장님의 정체. 사장님은 지구별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사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카페가 골목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골 손님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주 오시던 손님 중에 제 아내가 된 분도 있고요. 예. 네. 이런 인연이. 자주 오시던 손님에서 매일 보는 사이가 되신 거네요.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요. 네. 가게 한 켠을 장식한 엽서들은 아내분이 직접 그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향기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한층 더 그윽해지는 카페. 사장님이 저에게는 봄나물의 쌉싸름을 닮은 커피를 한 잔 내려주셨는데요. 봄 햇살을 닮은 이곳만의 느슨한 분위기도 커피 향에 빠져드는데 한몫 거들더라고요. 정말 그렇겠습니다. 역시 섬세한 손길이 커피 맛으로 이어지네요. 이 은은한 향이 고즈넉한 동네 분위기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핸드드립 커피의 매력이라면 내리는 사람의 마음의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걸까요? 따뜻한 봄날 향리단길 거닐다 한 번쯤 들러보세요. 이번엔 또 어딜 가는 걸까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차고 극장! 극장이다! 차고 극장이요? 차고 극장! 뭔가 이름부터 심상찮은 게 궁금증이 커지시죠? 일단 실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걸 보니 말 그대로 극장이긴 한 모양인데요. 안녕하세요. 밖에 극장이라는 글씨를 보고 제가 홀린 듯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그냥 가정집 아닌가요? 예전에 가정집이었습니다. 근데 가정집이었던 곳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극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셨듯이 차고 극장, 여기는 안방 극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밖에서 발견했던 차고 극장은 이렇게 쪽문으로 들어가면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안방도 이렇게 아늑한 극장으로 변신. 객석이 10석 남짓의 소규모 영화관에는 뭔가 특별한 점도 있답니다. 네, 여기서는 일반 극장에서 보기 힘든 그 독립영화들을 주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들을 저희 학교를 통해서 먼저 배급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사설 배급사들도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독립영화들을 주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지역의 영상 제작자들의 창작물을 전시하는 미디어 갤러리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푹 빠져든 작품은요. 잠시 휙 하고 들어보세요. 동태찌개인가요? 소리가 정말 소리가. 본능을 자극하는 소리라고 할까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영상 보니까. 우와, 찌개 끓는 소리. 맛있겠다. 지역의 영상 제작자 작품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명한 아티스트의 작품까지 다양한 영상 제작물을 접할 수 있는 이곳.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네, 시민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오셔서 영상 독립영화도 보시고 VR 작품도 보시고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영상 제작자분들에게는 그곳이 아지트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는 대성도 많이 찾으셔서 여기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좀 즐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몇 번을 가도 특별히 변하는 것 없는 동네이겠거니 했는데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길. 이제 어딘지 확실히 아셨죠? 성주의 역사, 문화가 넘실대는 향리단길.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거닐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